안녕하세요. 저는 그 MP 에쿠티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권혁태라고 합니다. 중국, 홍콩, 한국 그리고 미국 간의 크로스보더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 특히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갔을 때 10배, 20배 더 잘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또 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꿈이고요. 이 행사가 끝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아 콘텐츠, 완구 그리고 유아 관련 상품들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문을 하면서 중국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잘하면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 자금, 조달, 유통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상해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개인 블로그에도 써보았고 또 플랫폼에서 감사하게도 글로 공유를 해주셔서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점들 좋게 봐주셔서 오늘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크게는 중국 그리고 글로벌로 잡았는데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범위를 좀 축소해서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공유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써본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불, 그리고 커머스, 교통, 물류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속도를 변화케 하는 이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로 향하는 중국 서비스와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두 번에 걸쳐서 살았는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경영학과 중국어를 같이 공부를 했었고 2008년, 2009년에 북경대학교 경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중국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상해에 있는 중국 기업 임원 교육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 고객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또 국영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회사들의 내부의 신사업들과 또 어떤 고급 인력 발전을 하는지에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지금 2013년을 정리를 하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택시라든지 택시는 손으로 잡아야 했었고 이제 지불 같은 경우도 이제 현금을 많이 썼었습니다. 2017년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택시 손으로 절대 안 잡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디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또 좀 손님이 오셨다든지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쫀쳐라는 블랙카 서비스를 쓰고 있고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 짧은 거리다 그러면 콰이처라는 서비스도 쓰고 장거리를 갈 때 좀 더 저렴하게 공항이나 그럴 때는 제 카풀이라는 슌펑처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버와 경쟁을 하면서 정말 좋은 가격에 다녔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합병 인수가 되면서 정상화가 된 가격으로 이제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는 미국에서 우버가 먼저 시작한 것을 중국 현지화를 해서 현지 기업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밀어낸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를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이 중국에서 로컬 서비스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플랫폼에 한번 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제가 상해 거리에서 모바이크를 관심 있게 보고 글을 처음 올린 것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2016년 9월이었는데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요. 모바일로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제 자전거를 탄 만큼 시간별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차로 가기에는 좀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좀 먼 애매한 거리를 자전거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서비스고요.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았던 포인트는 제가 글을 썼던 2016년 초부터 지금 2017년 거의 말까지 모두 모바이크와 오퍼 둘 다 7번 정도의 큰 투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장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유저의 유입 속도는 아주 빠르겠지만 아마 100위안, 200위안 정도의 디파짓으로는, 그리고 보통 30분을 쓰면 1위안 정도의 서비스 피를 받는데 그걸로는 당연히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아주 편리하게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많고요. 중국 지금 걸어다닐 때 거리에 자전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자전거를 피해가야 하는 좀 낭비적인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조만간 띠디어 카이디가 합병했고 수많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합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재밌게 보았던 것은 무인 자판기와 스토어 마켓인데요. 커머스 면에서 저는 물론 무인 자판기 그 패키지된 상품들은 예전에도 자판기로 팔았었지만 이런 오렌지로 파는 신선 제품 자판기는 제가 또 글로 올려봤었는데 우선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this is the automatic orange juicer. And what's important is it accepts Alipay wallet. Okay, let's try it. Alright, I want one. Confirmed. Now it shows me a payment QR code. I'm gonna scan a code now. One sec. 빙구의 창업자는 프랑스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은 후에 네슬레에 에서 자판기에 대한 기술을 배웠고요.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서 바나나, 배, 사과, 오렌지 같은 그 자판기, 아까 보신 신선 제품 자판기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됐고 오렌지만 집중해서 하면서 지금은 중국 전역의 쇼핑몰이나 지하철, 뭐 공항 이런 그 푸드 트래픽이 많은 곳에 이런 신선 주스를 마실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특허들을 16개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신선도라든지 재고 관리들을 그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또한 오렌지 공장들, 중국 남부에 가면 오렌지 공장들이 많거든요.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앞단의 공급망부터 끝단의 이제 유저 소비까지 다 본인들이 자체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과연 무인 서비스가 잘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재밌는 점은 신선식품 로지스틱스 면인데요. 중국에 살면서 사실 저는 그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모바일로 시켜서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때로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시켜서 많이 먹고 있는데요. 또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보는 것은 지하철 이제 입구에서 찍고 나갈 때 보통 광고들을 많이 걸어놓는데요. 이 광고판들이 가장 비싼 이제 면적에 누가 광고를 하는지 유심히 보는데 제가 글을 적었을 때 한 시간 안에 배달해 주겠다라는 과감한 광고를 걸고 했던 서비스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 시간은 말이 안 되고 이제 30분으로 낮춘 스타트업들 아니면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빨리 네,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맨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그 포장이 돼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골드만삭스 소비자 리서치에 보면은 앞으로의 스토어는 이제 두 가지 영향 빼곤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류 기지로서 그래서 여기도 상해의 주요 거점을 두고 물론 그 쇼핑을 하러 갈 수 있지만 직원들이 보통 저는 이제 귀찮아서 모바일로 다 시켰는데 직원들이 가서 다 담아줍니다. 그래서 랍스터도 담아주고 캐나다에서 그 비행기로 실어온 뭐 워싱턴주의 체리도 갖다주고 그렇게 물류기지로서 30분 안에 정말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해봤는데 한 29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쇼룸 그리고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알리바바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신선식품에 진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너무나 좋은 마케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들은 이런 큰 변화들과 발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근데 궁금했던 점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2008년에 제가 공부를 했었고 2013년에 처음 돌아갔을 때 사실 지불면이나 모빌리티 면이나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똑같이 계속 현금을 쓰고 택시는 손으로 잡는 그런 수동적인 게 있었는데 왜 2013년과 지금 2017년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이유 정도를 뽑았는데요. 첫째는 값싼 중국 국내 브랜드 핸드폰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지만 낮은 가격에 고성능 스마트폰을 몇 억 명의 인구가 단시간에 보급이 됐다는 것이 제 생각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중국 서비스들을 사용하기에는 아주 큰 불편함이 없고요. 대신 당연히 ICP를 받지 못한 외국 서비스들은 별개 얘기로 매우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가격도 한국과 미국에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데이터량을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워낙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오프라인과 커머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이런 많은 스타트업과 오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들이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또 계속 작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고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정말 투자와 엑싯 면에서는 중국 시장이 너무 지금 핫하고 또 이런 투자와 엑싯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계속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아니면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당연히 중국 내에서 국내 인민폐 펀드들이 너무나 큰 규모의 또 투자 집행도 잘하고 있고요. 또 서로의 M&A 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BAT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아니면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회사들도 계속 인수를 하고 있기에 때문에 저는 BAT에 인수되는 좋은 회사들도 큰 엑싯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누구는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로 가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 아니면 오토 서비스에 저희가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로컬에서는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제 생각에는 정말 소수 몇 분야를 빼고는 외국 기업이 로컬 서비스로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을 상하 통일을 하고 중국 밖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DJ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아주 잘했던 회사고
모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뉴스를 보기 전에도 제 친구들의 뭐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모바이크가 다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런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빨리 녹아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고, 아무래도 문화와 거리적으로 좀 가까운 동남아 시장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경쟁과 또 아니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고벤이라고 라스트마일 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아주 또 큰 물류회사 우바랑 합병을 하면서 동남아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점들, 또 제가 투자자로서 크로스보더를 한 입장에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본인이 독자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남들이 카피할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한 IP를 갖고 있는지가 좀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서비스 기반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버티컬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도 우리 회사만큼은 남들이 따라가기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리드 타임이 있다라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면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로컬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어서. 두 번째는 중국 밖에 해외에서 좀 인지도가 있으면 제 생각엔 아직도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컨텐츠 면에서는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만들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면 중국에서도 좋은 진입을 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본인이 아니면은 회사의 경영진들이 중국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파트너를 빨리 찾는 게, 거기에 전력을 쏟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파트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정말 이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가, 그 업계에서 정말 최고인가, 아니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 부분에서 잘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가 투자를 검토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회사 구조라든지 구조를 짜는 면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상표권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안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에서 직접 판을 키웠는데 불구하고 상표권에 발목이 묶이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아니면 조금만 더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달하는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투자를 안 하는지 저는 좀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두 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 중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 펀드들이나 중국 회사에 투자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금 처리,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 기업이라 그러면 만약에 본사가 외국에 있다 그러면 중국 밖에서 지금 이제 돈을 어떻게 대금을 처리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국에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중국 내에서 개발을 하실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이후에 교류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패널 때 더 상세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